영어 시간에만 미술을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. 미술 시간에도 영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. 지금은 그림으로 영단어를 표현하는 수행평가 시간입니다. 오, 이 사람 매력이 장난 아닌데? 와, 색칠이. 와. 제대로 실력 발휘한 아이들의 솜씨. 근사한 작품이 됐습니다. 부장님, 내 글씨 좀 봐. 네, 얘는 글씨를 연습했대요. 자기가 스스로요, 깔고 해.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과목까지 학습 의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네, 그렇죠. 미술 선생님 수업입니다. 들어오셔도 괜찮나요? 네. 부장님께서, 저 선생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와서 애들 하는 거 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융합 수업. 제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수업보다 아이들도 만족도가 너무 좋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도 없어요. 뭐 난이도가 다 다르죠. 잘 그리는 아이, 못 그리는 아이 있지만 그 수준에 맞게 자기가 성취를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.